김보석 2. 자, 이렇게 해서 캐스파컵 2016의 모든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선수들은 이 무대에 없고 한 명의 선수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바로 니백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사실 니비 우승한 대회가 이번 첫 번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아, 먼저 그 소감 한 말씀 안 들어볼 수가 없겠는데요. I'm honestly surprised that my first tournament victory is a Korean tournament because I haven't even been winning WCS tournaments, so it's quite a surprise to me. 아, 사실 그 이 대회 이겨나간 게 한국 토너먼트라는 것을 믿겨지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큰 감흥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우리도 물어볼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둘이 더 감동받은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축하해 주시고, first of all, congratulations on your first tournament win here in Korea. Oh, my question for Neeb is, right. Are you going to win BlizzCon? BlizzCon, 이기십니까? If I keep playing like I did in the finals, sure. I played really well, I think. I even surprised myself with the quality of my play in the finals. 사실 오늘 정도만 한다면 충분히 자신감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 오늘 정도만 하면 정말 또 그 BlizzCon 가서도 충분히 넘버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발데스 물어볼까요? 아, 영어로 물어봐요. So your PvP is outstanding. I think it's safe to say that's the best in the world. What is your secret? What do you have to say about your PvP? 네, 푸푸짱 진짜 잘하는데 그 비밀, 그 비결이 무엇인가요? 뭔지 물어보는 것. 아, 그 저도 알고 싶네요. Well, honestly, I just do the same build every game. Like, I didn't prepare anything after I advanced. To play stats, like I didn't prepare at all, so I just did the same build I've always been doing on ladder, and it kind of worked out. Like, I think I'm good at the macro play though, because my opening gets into that like mid game and like kind of even with your opponent every game, so I always practice the mid game. And a lot of Koreans, I don't think, play the mid game, like they try to kill you early on or something. 아, 사실 그 저희도 뭐 중계 중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 루공 빌드, 그 빌드 하나에 대한 그런 집중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준비한 것도 많이 없었고 그 부분에 대한 그 불편함이 있었지만, 결국 경기마다 뭔가 해낸 것들을 우리 봤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게 느끼지 않았나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박진우 해설위원도. 진짜 이게 뭐 해외 선수기 때문에, 국민 선수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 진짜 그냥 니비기 때문에 모든 선수를 이기고 우승한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력도 너무 완벽했고, 제가 여기서 부탁을 하고 싶은 건, 네, 블리즈컨은 항상 한국 선수들의 전유물이었잖아요. 항상 우승은 한국 선수였기 때문에 오늘 립 선수가 보여준 게 멋있었어요. 블리즈컨에 대한 도발을 한국 선수들에게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할지가 너무 궁금해서. 지금까지는 사실상 외국 선수들이 한국 선수들을 좀 약간 도발하는 약간의 뭐 트래시 토크도 있었고 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도리어 챔피언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한국 선수들에게 도전하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그 니비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국 선수들에게 I think I could beat any Korean player in BlizzCon. 네, BlizzCon에 올라온 그 어떤 선수도 이겨낼 수 있다. 실질적으로 한국 선수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고인규 해설위원, 왜 그렇게 팔짱을 끼고 있죠? 팔을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럴 거 아닐까요? 네, 오늘 경기가 정말 뜨거웠기 때문에. 닙,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보여줘야죠. 이렇게 보여줘야죠. 아, 닙이 만들어낸 참사네요. 네. 고마워. 나는 외국인이 우승하길 바랬어. 그래야 스타트가 흥할 수 있거든. 고마워. 네, 질문 대신에 자신의 특정 부위를 자랑하는 고인규 해설위원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챔피언과의 그 짧은 이야기를 마무리 접었습니다. 이제 끝으로 캐스파컵 2016을 마무리 짓는 그 느낌을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This has been an amazing tournament for me. 이 토너먼트 진짜 완전 재밌었고, 아마 저 한국에서 5년 동안 살고 있었는데 이런 재밌는 토너먼트처럼 다른 토너먼트 이만큼 재밌는 토너먼트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울프가 한국말 하는 것도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거든요. 정말 재밌었죠. 네, 완전 좋았어요. 발데스. 진짜 신기했고, 그 한국말 그 TV에서 하는 거 진짜 재밌었고, 네, 그 진짜 이상적이었어. 네, 이 두 분의 아마 활약도 역시 한국 팬들에게 굉장히 깊게 인상 깊게 남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두 분 역시 한번 얘기를 해주실까요? 박정희 해설위원. 저도 이제
함께 하게 됐고 그거에 대해서 엄청난 영광이라고 느껴지는 건 네. 해외 선수가 최초로 한국 대회에서도 우승을 했기 때문에 정말 감동받았거든요. 네. 앞으로도 이제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으면 좋겠고 저에게 감동을 준 육 선수에게 너무 감사드린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자, 끝으로 공유의 설명. 네. 그 저의 땀샘을 자극하는 그런 플레이를 해줘서 정말 고맙고요. 육 선수가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고 더욱더 독보적인 원탑의 자리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모든 분들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이제 챔피언을 위한 시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저희는 캐스파크 2016 스타크래프트 2를 마무리 짓습니다만 스타크래프트 2에 대한 여러분들의 사랑 계속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니베단 큰 박수와 함께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ay my name.